있다는 바쯤 신고. 그럼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요.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담당 PD 준비하시고 오세요. 영을 주는 줄 알았어요. 소머지에서 만만하게 봤더니 참에서 저도 그랬어요. 잘 안 돼요. 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동. 먼저 소들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진료해야 할 소가 발견되는 순간 어김없이 가오보이 수의사의 밧줄 세례가 이어진다. 자자자자 진료부터 하자고. 에? 신속하게 주사로 마무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빨리 뽑아야지. 덜 아프고 한 번이라도 덜 찔러야지 덜 아프고. 주사 맞고 밧줄 풀어주자 잠잠해진 녀석. 근데 주사 한 대 놨다고 삐진 거야? 에? 그런 거야?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송아지 설사 때문에 송아지가 좀 늘어진 모양이에요. 호출 받고 가시는군요. 송아지가 아프다는 연락에 주말도 반납한 우리의 가오이 오늘도 삐뽀삐뽀 출동! 건강한 친구 옆에서 기력 없이 쓰러져 있는 이 녀석. 한 10일밖에 안 되잖아요. 안구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탈수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어지는데 그때 유난히 서러운 울음소리를 내는 이 녀석. 어미인가 봐요. 어미도 아직 안 달라요. 새끼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어미를 위해서라도 빠른 추가 조치 급선무. 어저께 물을 한 1리터 먹었어요. 지금? 네. 이 그냥 가만 놔두면 죽어버려요. 오늘. 오늘 만약 치료 안 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급하니까 전화를 하죠, 제가.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위태로웠을 한 생명. 다행히 체온 조절과 투약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요. 누워있던 녀석이 잠시 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의사의 실력이 빛을 발했네요, 그래. 예. 아이고, 쉬지도 못하시고 급하게 불러내면 어떡해. 평창의 진정한 5분 대기조 카우보이. 이게 주말도 없으세요? 예, 급한 땐 뭐 나가서 봐드려야지. 다시 어디론가로 제작진을 이끄는 우리의 카우보이. 말은 안 타고 다니시네요. 어디예요? 제소 키우는 우사입니다. 아, 치료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소도 키우세요? 예, 소도 키우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수의사에게 특별 관리 받는 소들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데 하하, 유유자적 무념무상 평화롭고 여유롭기 짝이 없는 이들이 바로 카우보이의 소들입니다. 온몸 마사지를? 이제 보니 개가 아니라 소팔자가 상팔자네. 좋은가 봐요. 하지만 소들이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까지는 아저씨와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농가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시고 또 소를 못 키우실 지경에 이르신 분들이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어떻게 두 집소를 맡은 게 이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늘어난 것이 무려 55마리. 그의 소사랑이 수의사라 하기에도 유연합니다. 놀라는 것 같아요. 돼지치고 뭐 이래서 소하고 친해졌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둘도 없는 친구였던 소를 잃어야 했던 원철 씨. 그는 그때부터 수의사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한시도 꿈을 바꾸지 않은 그는 정말 수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소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데요. 그때 들리는 반가운 소리의 주인공은 그의 소사랑을 지키해주는 지원군단의 방문. 아저씨 송아지들이네요. 이렇게 자주 우사에 옵니다. 놀러. 놀러 왔어요? 네. 아빠 보러 왔어? 소 보러 왔어요? 아빠랑 소 보러 왔어요. 아빠만큼이나 소를 좋아하는 아이들. 한마디로 소로 통하는 일명 소통 가족 되시겠습니다. 소먹이 챙기는 것도 척척 소사랑이 넘쳐나네요. 왜 좋아 소가?
주둥이기라서. 주둥이기라서 좋아? 눈이 최고.